빠방하이, 짜장면, 마라탕, 김밥, 너무 익숙한 음식들에도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비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몰아보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에 소름 돋는 비밀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TMI 하나, 김밥 꽁다리의 비밀. 엄마가 김밥 만들 때 옆에서 하나씩 집어먹던 김밥 꽁다리. 이렇게 꽁다리 매니아가 있는가 하면 서로 안 먹으려고 눈치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편의점 김밥 먹을 때 신기한 점, 바로 이 꽁다리가 없다는 사실. 비결은 제조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깔려있는 밥. 일렬로 속재료를 올리고 기계가 밥을 한 방에 둥글게 말면 1인분 단위로 절단해줍니다. 그걸 작업자가 김에 싸면 편의점 김밥 완성. 애초에 꽁다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TMI 둘, 사 먹는 김밥이 맛있는 이유. 집에서 싼 김밥 너무 맛있지만요, 김밥집에서 먹는 것과는 뭔가 다른 맛, 그 특유의 맛의 비밀은 미원입니다. 속재료에 넣기도 하지만요, 포인트는 밥 비빌 때 넣기. 미원이 없다면 맛소금으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분식집에서 김밥만 주문해도 나오는 국물 한 그릇, 이거 은근 매력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땡기는데요, 이 분식집 국물의 레시피. 준비물은 시중에 판매되는 우동다시와 물 딱 두 가지. 물 500ml에 우동다시 두 숟가락이면 됩니다. TMI 셋, 김밥천국의 비밀. 김밥천국의 천원정책 기억나시나요? 구봉김밥은 천원이라는 공식을 만들면서 분식계를 점령했죠. 집 앞에 김밥천국 하나쯤은 있는데 돈 엄청 벌었겠네? 쉽잖아요? 노노, 다 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합니다. 1995년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에 차린 게 원조. 공장에서 납품받지 않고 직접 재료를 가공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시스템으로 천원 김밥을 탄생시켰는데요. 이게 제대로 통했습니다. 창업주는 본격적인 프랜차이즈화를 위해 상표 특허권을 신청합니다. 특허청은 식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죠. 김밥과 천국이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이유. 이 틈을 타서 똑같이 김밥천국 간판을 내건 가게들이 우죽순으로 오픈하고요. 가짜 김밥천국들이 넘쳐나게 된 거죠. 원조 창업자는 이들의 컴플레인까지 듣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이외에도 김밥나라, 김밥월드, 김밥마을, 김밥세상 등 수많은 유사 상표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김밥천국이 프랜차이즈가 아니었다니 놀랍네요. 국민 간편식의 대명사 김밥,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사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밥은 유래에 대해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음식 중 하나이죠. 한국 고유 음식설과 일본 유래설로 나눌 수 있는데요. 김밥이 한국 고유 음식이라는 주장은 김의 역사를 근거로 삼습니다. 삼국유사에 김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본초 강목에도 신라인들이 허리에 새끼줄을 묶고 깊은 바다에서 김을 채취했다는 이야기가 실려있죠. 반면 일본에서 김을 먹기 시작한 건 18세기 초중반. 우리의 주식이 밥이고 고유의 쌈 문화도 있으니 김도 밥에 싸먹 먹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것. 그럼 당연히 김밥도 우리가 먼저 먹지 않았겠느냐 라는 게 한국 기원설의 핵심이죠. 여기 일본 유래설도 있습니다. 김초밥의 일종인 일본의 노리마키라는 음식이 원조라는 것. 노리는 김, 마키는 돌돌 만다는 뜻. 조리법도 김밥과 아주 흡사합니다. 한 김 위에 밥을 깔고 길쭉하게 썬 속재료를 넣은 뒤 마키스라 불리는 대나무발로 말아먹는 방식. 이전에 한반도에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한 조리법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 노리마키가 구한말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소개됐다는 것. 노리마키에는 종류도 많습니다. 김을 안쪽으로 해서 밥이 바깥으로 가게 만드는 우라마키, 누드김밥과 비슷하죠. 특히 김밥과 가장 비슷한 건 후토마키입니다. 여기서 후토는 통통하다는 뜻. 주로 한두 가지 재료를 넣는 노리마키와 달리 다양한 재료가 빵빵하게 들어가죠. 그렇다면 김밥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후토마키는 밥에 식초를 사용하지만 김밥은 참기름을 넣는다는 점입니다. 여기 1930년 신문기사에 나온 김밥의 조리법이 있습니다. 밥에 식초 한 옥, 설탕 두 숟갈, 소금 한 숟갈, 아지노모토 한 숟갈을 섞어 밥에다 비빈 후 달 위에 김을 놓고 돌돌 만다. 초창기엔 역시 참기름이 아니라 식초를 사용했네요. 그래도 신맛나는 밥은 우리 식문화와는 맞지 않았는지 김밥에 넣는 식초는 1980년대에 와서 빠지는데요. 참깨와 소금, 참기름을 넣고 비빈 밥을 사용. 신맛은 단무지만으로 대신하죠. 뭐 유래가 어떻건 김밥이 맛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 김밥 땡기네요. 이런 원조 논란을 뛰어넘는 김밥이 있습니다. 우리도 원래 김밥을 먹었다 주장할 때 꼭 거론되는 음식인데요. 바로 충무김밥이죠. 아무 조미도 안 한 흰쌀밥을 김에 한입 크기로 말아서 석박지와 오징어 무침을 곁들이는 건데요. 충무김밥 거리도 따로 있을 정도로 통영의 명물이죠. 꿀빵과 함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이라고. 오로지 김과 밥으로 구성된 충무김밥. 주재료인 김의 풍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바닷물이 맑고 깨끗한 통영 앞바다에서 채취한 김은 충무김밥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이죠. 충무김밥의 유래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에는 어부 남편과 아내가 등장합니다. 남편이 바다로 나갈 때 끼니로 싸줬던 김밥, 햇살이 뜨겁고 습도가 높은 남쪽 날씨, 쉽게 상해서 매번 굶는 일이 많았는데요. 상하기 쉬운 김밥을 밥과 반찬으로 분리해 따로 담아준 게 그 시작이죠. 이렇게 탄생한 충무김밥, 지역에서 먹는 간편식이 된 겁니다. 그랬던 게 여의도에서 개최한 축제에서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인기의 음식이 됐죠. 한편 충무김밥은 창렬 음식을 꼽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저렴하고 투박한 서민 음식이었던 충무김밥, 처음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던 때와 다르게 적어진 양과 훌쩍 오른 가격, 특별한 맛도 없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충무김밥 1인분 가격으로 일반 김밥 두세 줄을 살 수 있죠. 충무김밥집 사장들도 나름 할 말은 있습니다. 일반 김밥은 한 번만 말면 땡이지만요, 충무김밥은 한입 크기로 하나하나 싸기 때문에 8배는 힘들다는 것. 하지만 충무김밥이 번거롭다는 부분에서 웃고 갑니다. 꼬마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등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 그럼에도 비싼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는 꾸준한 수요 덕분. 확실히 충무김밥은 일반 김밥과는 다른 별미로 은근 중독성이 있죠. 특히 곁들여 먹는 오징어 무침과 석박지의 매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집어먹으면 그 조화가 최고라고. 오리지널 충무김밥 한번 맛보고 싶네요. 삼각김밥의 원형은 일본식 주먹밥 오니기리입니다. 예로부터 사무라이 문화가 있던 일본, 휴대가 간편한 오니기리는 전투식량으로 딱이었죠. 손에 쥐고 먹으려면 사각형이나 공 모양보다는 삼각형이 편해서 삼각형이 됐습니다. 삼각김밥 포장을 뜯다가 김이 찢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봤죠. 잘못 뜯으면 맨밥만 먹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 비닐 포장법은 특허 상품입니다. 때에는 1978년 한 가족이 삼각김밥을 준비해 피크닉을 갑니다. 눅눅해져 버린 김을 보고 속상했던 아버지, 김과 밥을 따로 포장하는 방법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했죠. 그렇게 도쿄 내 편의점에 처음 등장한 삼각김밥,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재료도 많죠. 해산물과 채소를 선호하는 일본인들, 다시마, 참깨, 갓, 가스오부지, 고등어가 스테디셀러고요. 심지어 맨밥도 있다고. 그중 가장 생소한 건 소금에 절인 매실장아찌 우메보시입니다. 흰 쌀밥에 박혀있는 큼직한 매실 한 덩어리, 강렬한 신맛과 짠맛으로 호불호가 크게 갈리죠. 이 삼각김밥이 한국에 건너온 곳은 1990년대 초 원본 그대로 들여왔을까요? 초창기에는 판매가 저조했죠. 그러던 2000년대, 고기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세 단장을 하는데요. 고추장 불고기, 스팸, 양념치킨, 떡갈비, 불닭 등 신메뉴 개발, 간편식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너무 싼 가격 때문일까요? 루머로 몸살을 앓기도 했는데요. 중국산 찐쌀이나 3-4년 묵은 쌀을 사용한다는 것, 이걸 감추기 위해 방부제와 표백제를 반복한다는 괴담, 방송까지 타면서 기정사실처럼 굳어지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관계자들은 논란에 대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사흘을 넘기지 않는 삼각김밥, 방부제는 넣을 수도 넣을 필요도 없다는 것. 밥의 품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서 대부분의 편의점은 도정한 지 1-2일 이내에 쌀을 사용한다고 하죠. 역시 루머는 루머일 뿐, 맘 편히 먹어도 괜찮겠네요. 물론 북한에도 김밥이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북한 방송에 나온 김밥 요리법입니다. 오이와 홍당무, 겨절임무, 돼지고기, 소고기처럼 익숙한 것들도 많지만 명태와 까나리처럼 생소한 재료도 있다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밥에 집중한다는 것. 이거 보세요. 속재료보다 밥이 훨씬 많죠. 그래서일까요? 김밥 모양도 신기합니다. 전 세계 600개 항공사 중 최저점을 받은 고려항공에서 제공한다는 김밥입니다. 네모네모하다는. 속재료를 덜 넣은 대신 밥으로 꽉꽉 채워 푸짐해 보이려는 느낌이죠. 유명 식당 에서는 아예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김밥 기계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소풍 때나 먹을 수 있는 특식입니다. 소풍을 갔는데 김밥을 싸왔다? 그 집의 재력이나 계층을 짐작해볼 수 있을 정도라고. 우리나라처럼 김밥이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 김밥의 주재료인 김이 너무 귀했거든요. 황해남도 서해안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김 생산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옥류관을 비롯한 큰 식당에서도 명절 메뉴로나 선보일 만큼 흔한 음식이 아니었죠. 그래도 최근엔 중국산 김이 시장에 풀리면서 예전엔 별식처럼 해먹는 김밥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선전하는 북한. 그러나 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며 공개한 자료에서 나타난 김밥 가격 얼마일까요? 무려 북한 돈 2,500원. 참고로 북한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5,000원 수준. 아무리 관광지나 백화점에서 파는 김밥이라 해도요, 너무 높죠. 하지만 김밥보다 대세인 메뉴는 따로 있습니다. 두부밥. 삼각형 모양으로 자른 두부를 튀기듯 구운 뒤 가운데에 칼집을 대고요, 속에 밥을 채워 고추 양념장을 얹어서 먹는 북한의 길거리 음식입니다. 인기를 끈 이유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행군 시절 생계를 위해 장마당에서 먹거리를 만들어 팔던 북한 주민들, 구하기 힘든 김밥 대신 두부밥을 개발한 건데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 일석이조였죠. 이걸 먹으면서 자란 장마당 세대에게는 거의 소울푸드라고. 북한에서는 아직 김밥도 마음껏 못 먹는다니 안타깝네요.
대표적인 서민 음식 짜장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1960년대 짜장면 가격은 겨우 15원이었지만요. 화폐같이 생각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었죠. 생일, 졸업식, 군입대전, 특별한 날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나게 맛있었다는 어르신들의 추억. 여전히 옛날 그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저 추억 보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뭔가 다른 걸까요? 짜장면 하면 떠오르는 검은색 춘장. 원래는 이렇게 까맣지 않았습니다. 삶은 콩에 밀, 소금을 섞어 발효시킨 중국식 장. 초창기 중식당들은 재래식으로 직접 담갔는데요. 발효를 오래 시켜 색이 진할수록 맛이 좋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된 공장표 춘장. 오래된 장의 빛깔을 흉내내기 위해 카라멜을 첨가, 아예 검은색 춘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보세요. 금방 만든 춘장, 2년 된 춘장, 공장표 춘장의 차이. 이 단맛이 나는 캐러멜 춘장. 한국인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아버렸죠. 재료는 과거보다 풍부한데 예전에 비해 풍미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어르신들. 이건 기름 때문입니다. 옛날엔 돼지기름인 라드로 춘장을 볶아냈거든요. 깊고 구수한 혈관 막히는 느낌의 강렬한 맛. 하지만 1980년대에 곡물성 지방이 나쁜 기름이라는 여론이 퍼지면서 중국집에서도 라드를 포기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 예전 짜장면이 좀 더 중독성 있는 맛이었죠. 재료도 달랐습니다. 지금은 양파가 주재료이지만요. 이거 옛날엔 너무 비쌌거든요. 아주 소량만 볶아 넣어 향만 배게 했을 뿐 대세템은 무말랭이였습니다. 보관이 편리하고 저렴했던 무말랭이. 마치 고기를 씹는 듯한 식감에 짜장 소스와 찰떡이었죠. 이외에도 호박, 당근, 무, 배추 등 철마다 다른 재료를 넣었는데요. 특히 감자가 많이 들어가서 소스가 더 걸쭉했다고 하네요. 양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옛날엔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배불렀고요. 곱빼기는 정말 두 배였다는. 게다가 거의 다 손짜장인 게 국룰. 중식에 입문하려면 면발 뽑는 기술부터 배워야 했고요. 중국집에선 언제나 쿵쿵 면 치는 소리가 들렸죠. 무말랭이랑 라드 들어간 짜장면은 정말 맛보고 싶네요. 옛날엔 짜장면 한 그릇이요 라고 하면 끝났던 주문. 이제는 아닙니다.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다양해진 입맛 때문이냐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정부의 물가 억제책의 결과입니다. 값싼 서민 음식 짜장면. 치킨과 함께 오랫동안 대한민국 물가지수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어왔습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었죠. 그러나 재료값은 오르는데 음식값은 그대로인 상황. 원가를 절감해서 단가를 맞추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엔 즉석에서 조리해 나갔다면 빠른 시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춘장과 재료를 대폭 줄이고 물과 전분으로 양을 늘려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뒀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면만 삶아서 소스를 부어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남는 게 없다는 사장님들의 통곡. 온갖 아이디어를 짜냈는데요. 그 결과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가격을 올려받기로 결정. 그렇게 탄생한 메뉴가 간짜장입니다. 옛날엔 500원, 요즘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더 비싸게 받죠. 기존 짜장면과는 달리 주문 즉시 바로 볶아내는 걸로 차별화를 준 건데요. 진한 불맛이 나는 게 특징. 물과 전분을 섞지 않아 비교적 뻑뻑한 편입니다. 그리고 잇따라 탄생한 각종 베리에이션들. 먼저 삼선짜장, 해물짜장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요, 삼선이란 하늘, 땅, 바다, 육해공의 각 재료를 선별해 넣었다는 뜻.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료를 맞추기 쉽지 않아서 새우, 오징어 정도로 구색을 맞추는 편입니다. 다음은 유니짜장. 잘게 다진 고기라는 뜻의 유니. 이름처럼 재료를 갈아서 만드는데요, 씹히는 거 없이 부드러워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먹기 딱 좋습니다. 납작한 접시에 담겨 나오는 유슬짜장. 재료를 실처럼 가늘게 이렇게 채 썰어 넣어 독특하고 풍부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고기, 채소, 면을 젓가락으로 함께 집어 입으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2000년대 들어서 유행한 쟁반짜장은 보통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한데요, 중국집 직원들이 남은 재료를 처리하려고 한 방에 볶아서 먹은 게 유래라는 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짜장. 말 그대로 차가운 짜장면인데요, 채친 오이와 편육, 삶은 달걀을 고명으로 올리고요, 짜장 소스에 기름이 굳는 걸 방지하기 위해 식초를 첨가. 다른 짜장면과는 달리 새콤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맛은 비슷한데 메뉴가 많아? 했는데 물가 억제책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니 놀랍네요. 짜장면에 달걀을 올려주는 전통.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탄수화물 위주의 짜장면. 삶은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려 했던 게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산 짜장면이 특별한 이유. 삶은 달걀이 아닌 달걀 프라이를 올려준다는 점. 이렇듯 짜장면은 전 국민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 지역별 특색이 강합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 짜장면을 아시나요? 폭과 오징어 무침이 올라가는 게 포인트. 마라도 여행 일정 중 필수 코스라고. 전라북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짜장면도 있습니다. 물짜장. 메뉴판에 없어도 웬만한
웬만하면 만들어주는데요. 전분을 잔뜩 풀어 걸쭉한 국물이 포인트. 춘장 대신 간장으로 간을 해서 느끼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선호하죠. 충청북도엔 울짜장도 있습니다. 해물이 풍부한 울면이 베이스라 짜장면이지만 시원한 맛도 함께 느낄 수 있죠. 통영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우짜면, 우동에 짜장 소스와 단무지를 얹어주는데요. 섞으면 비주얼이 좀 그렇지만 맛은 괜찮습니다. 하얀 짜장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선보인 짜장면입니다. 춘장 맛도 나는 것 같고 된장 맛 같기도 한 오묘한 맛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짜장면들, 세계의 짜장면은 어떨까요? 먼저 중국 짜장면의 원형인 작장면은 중국 산둥성의 면 요리입니다. 원조라 볼 수 있지만요, 짜장면과는 거리가 멉니다. 중국 된장을 사용해 색깔도 훨씬 연한데다 짠맛이 강하고 뻑뻑하죠.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중국인 중에서도 작장면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요. 애초에 짜장면을 본토비 한국 음식으로 알고 있는 중국 사람도 많다고 하죠. 일본에도 짜장면이 있습니다. 자자면. 우리의 짜장면보다는 원본인 중국 작장면에 가까운데요. 춘장 대신 일본식 된장인 야끼미소를 사용하죠. 북한 주민들도 우리 못지않게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짜장면을 먹으러 갈 때 배에 기름칠하러 가자고 할 만큼 영양식으로 통하죠. 예전엔 지방 주민들이 평양을 방문하면 반드시 맛보는 음식 중 하나였지만요. 요즘은 배달도 되고 장마당에서 짜장라면을 사다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맛은 어떨까요? 그냥 봤을 땐 우리 짜장면과 비슷해 보여도요, 전혀 다릅니다. 순수 춘장이 아니라 된장을 섞어서 훨씬 구수하고 기름량도 줄여서 담백하다고 하죠. 북한 짜장면 맛, 우리나라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게 탈북민들의 후기입니다. 짜장면, 알고 보니 이북 형제가 엄청 많네요. 혹시 짜장면 유목민 아니신가요? 너무 어렵다는 동네 중국집 맛집 찾기. 맛집도 맛집이지만요, 그보다 별로인 중국집을 걸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꼭 피해야 할 중국집 특,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짜장면에서 이런 맛이 난다면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신맛. 짜장면에는 식초나 신맛이 나는 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오래된 짜장을 썼거나 재료에 문제가 있다는 뜻. 둘째, 물컹거리는 간짜장 양파. 내가 짜장면 좀 먹어봤다는 사람들, 간짜장 맛으로 주방장 솜씨를 가늠합니다.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맛을 내기 어려워서 솜씨가 바로 드러나는 메뉴이죠. 하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짜장 소스와 면을 그냥 따로 담아주면서 간짜장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방금 볶아낸 양파가 죽처럼 물컹거린다면 이건 킹리적 가심입니다. 셋째, 너무 딱딱한 탕수육. 갓 튀겼을 때 바삭바삭 맛있는 탕수육. 보통 중국집에선 초벌로 미리 튀겨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한 번 더 튀겨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튀긴 후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진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군대까지 난다. 구먹이니 찍먹이니 따질 것 없이 손절이 답입니다. 넷째, 빛의 속도로 나오는 볶음밥. 볶음밥은 의외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음식입니다. 너무 빨리 나온다면 미리 볶아서 밥솥에 넣어두고 내주는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참, 맛집 찾기 어렵네요. 짜장면과 스파게티 합성어인 짜파게티. 몇십 년째 짜장 라면계의 원톱으로 대표 외식 메뉴인 짜장면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죠. 짜장면을 인스턴트화하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최적의 맛을 내기 위해 전국에 소문난 중국집은 다 찾아다니며 5바이트 나올 정도로 짜장면을 먹었다고 하죠. 그렇게 1970년 세계 최초의 짜장 라면이 출시됩니다. 짜파게티? 노노, 짜장면. 이거 런칭하자마자 히트를 칩니다. 공장을 최대치로 가동해 하루에만 1000박스를 생산했고요. 1978년에는 삼선 짜장면까지 선보였죠. 그러나 이 짜장라면들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스프가루가 면에 균일하게 묻질 않는다는 것. 농심은 신공법을 도입해 커피 알갱이처럼 곰모래 타입의 스프를 개발하는데요. 물에 잘 풀어져 비벼먹는 짜장라면의 제격이었죠. 맛은 중국집 화덕에 센 불로 볶은 간짜장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춘장과 양파를 볶아 만든 스프로 불맛을 살렸고요. 여기에 맛을 끌어올리는 조미유로 풍미가 한결 살아났다는 1984년에 출시된 짜파게티. 기존 짜장라면보다 50원 비싼 200원이었지만요, 출시와 동시에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이 광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짜파게티.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심상치 않은 짜파게티 인기. 짜쓰면 모두 짜장, 짜오띵, 짜장박사. 경쟁사들도 사활을 걸고 짜장라면 개발에 돌입했지만 실패. 농심과 라이벌이었던 삼양은 1985년 짜짜로니를 내놓았지만 인기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짜파게티의 성공은 짜장면의 영역을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집 사장들의 불만이 엄청났는데요. 굳이 왜 중국집까지 가서 비싼 짜장면을 먹어? 라는 회의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 출시 전후를 비교해 짜장면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사실 베이스가 춘장일 뿐 맛 자체는 중국집 짜장면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어느덧 40살이 된 짜파게티. 지금 먹어도 독보적인 맛인데요. 짜장면, 짜파게티 둘 다 못 잃어.
소울푸드라 할 만큼 한국인과 궁합이 딱 맞는 라면. 이 엄청난 라면 사랑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라면에 대한 오해들. 거의 괴담 수준으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죠. 여기엔 억울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하나, 라면은 정크푸드다. 이렇게 말하면 서운한 게요, 라면의 영양 구성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필수 영양소 3가지, 탄탄지가 골고루 들어있는 것, 황금 비율이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라면 먹고 영양실조 걸린다는 건 삼시세끼 라면만 먹었을 때 이야기. 여러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듯이 달걀, 파, 콩나물, 버섯 같은 부재료로 영양소를 보충해주면 더욱 완벽한 라면이 될 수 있다고요. 둘, 라면은 나트륨 폭탄이다. 잉잉,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라면만 그런가요? 김치, 찌개, 젓갈 등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식단은 대부분 짬편. 오히려 라면은 중위권 정도에 속하는데요. 나트륨 함량으로 비교하면 칼국수, 냉면, 짜장면, 짬뽕보다 훨씬 낮죠. 여기서 라면 국물까지 남긴다면 나트륨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 라면은 MSG로 맛을 낸다. 노노. 한국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라면엔 MSG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MSG 루머. 라면 업계는 아는 수 없이 천연 재료만으로 맛을 내기 시작했죠. 실제 라면 스프의 표시사항을 확인하면 표고버섯 분말, 마늘 분말, 건당근, 건고추 등 말리고 분말화의 형태가 보이지 않을 뿐 알고 보면 익숙한 재료들입니다. 넷, 라면은 방부제 덩어리다. 상온에서 유통되는 라면 특성상 드는 심리적 가심이지만요, 방부제의 용도는 미생물의 번식을 막기 위한 것. 하지만 미생물은 수분량이 12% 이상인 환경에서만 버틸 수 있습니다. 튀겨서 건조시키는 라면은 수분량이 4%뿐 애초에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방부제가 필요 없다고 하죠. 여기 매일 라면을 먹고 장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일본의 안도 모모쿠. 라면의 창시자답게 하루에 한 끼는 라면을 꼭 챙겨 먹었다는데요. 96세까지 사셨다고. 물론 라면이 슈퍼푸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적극 추천할 만한 음식이 아닌 건 맞지만요, 사회의 편견보다는 덜 해롭다는 거죠. 가끔 먹는 라면 정도는 맘 편하게 먹읍시다. 꼬불꼬불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잠깐, 라면의 면발은 왜 꼬불꼬불할까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피가 작다. 60cm 길이의 면발, 80가닥으로 이루어진 라면. 이어서 재보면 약 50m, 16층 건물 높이에 육박한다는 거 아셨나요? 손바닥만한 라면 봉지에 이걸 다 담으려면 꼬불꼬불하게 겹쳐 넣어야 하죠. 둘째, 타손에 강하다. 같은 고체라 해도 직선과 곡선은 탄성이 다릅니다. 셋째, 빨리 익는다. 쫄깃한 식감과 신속한 조리를 위해 기름으로 튀겨 유탕면으로 판매되는 라면. 면발에 꼬불꼬불하면 사이사이 공간 안에 기름이 골고루 스며들어 쉽게 튀길 수 있죠. 집에서 끓일 때도 면발 사이로 뜨거운 물이 잘 돌아서 맛있게 조리된다고 하네요. 넷째, 서로 들러붙지 않는다. 국수나 잡채를 삶을 때 계속 저어줘야 하는데요, 라면은 물만 올려두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꼬불꼬불한 모양이 면을 가닥가닥 띄어놓는 역할을 해서 서로 들러붙는 일이 없다는. 그래, 꼬불꼬불한 건 알겠어. 근데 우동이나 국수는 흰색인데 라면만 면발이 노란 이유는 뭘까요? 기름에 튀겨서? 계란에 넣어서? 아니요, 이 노란빛의 정체는 비타민 B입니다. 1980년대 한 끼 식사로 급부상한 라면. 라면 업계는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인 비타민 B를 면발에 추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라면 면발이 노래졌다고 하죠. 라면 하면 떠오르는 논쟁도 있습니다. 면이 먼저냐, 스프가 먼저냐. 스프를 먼저 넣으면 양념과 향이 빨리 증발할 수 있다. 면을 먼저 넣으면 높은 온도로 끓여서 더 쫄깃한 면발을 즐길 수 있다. 주장이 분분하지만요, 여기서 온도 차이는 최대 0.7도. 너무 미세한 차이라 체감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뭐 결론은 별 차이 없다는 거. 그냥 취향대로 끓여 먹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반세기를 함께한 라면. 지금까지 수많은 라면들이 출시와 단종을 거듭했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비운의 라면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쇼킹면. 1997년 팔도에서 출시한 라면으로 이름처럼 충격적인 매운맛이 특징인데요, 지금의 틈새라면과 비슷한 포지션. 자신 있는 분만으로 드십시오. 당시 신세대라 불렸던 1,20대 소비자를 겨냥했지만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걸까요? 얼마 안가 단종됐다는. 둘, 케찹라면. 이건 케찹에 삶은 면발을 비벼먹는 제품입니다. 쫄깃한 면발의 새콤달콤한 맛, 매운맛을 싫어하는 어린이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을 거라고 자신했다 하네요. 셋, 매운 콩라면. 1998년 빙그레에서 출시한 라면. 팜유가 아닌 100% 콩기름으로 면을 튀겼다고 홍보했는데요, 컵라면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는 등 대박을 터뜨립니다. 맛? 빙그레가 라면 사업부에서 철수하면 단종됐죠. 지금도 재출시 요청을 하는 등 마니아층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오파게티. 친구야, 오징어 볶음 안 먹고 싶냐? 나는 라면도 먹고 싶은데. 맞다, 오파게티. 오징어 볶음과 라면이 뭉쳤다. 오징어 볶음라면 오파게티. 이외에도 조선시대 화폐를 컨셉으로 한 삼양의 200냥, 아주 진한 맛을 강조한 농심의 까만소 등 신선한 장명들의 양파면, 느타리라면, 랍스터왕라면, 별의별라면이 다 있죠. 오파게티 맛은 정말 궁금하네요.
3분만 기다리면 완성되는 컵라면. 여기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냄비에 끓일 땐 지속적으로 100도 이상을 유지하는 물온도. 하지만 정수기에서 나온 뜨거운 물의 온도는 약 85도인데요. 이마저도 조리시간 동안 계속해서 내려가죠. 그런데도 봉지라면보다 빨리 익는 이유. 컵라면의 면발은 봉지라면보다 가늘고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습니다. 덕분에 수분 흡수가 잘 되어 빨리 익힐 수 있죠. 식감이 까칠한 이유이기도 하다는 컵라면 뚜껑을 열어보면 드는 생각. 양이 너무 적은데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는 용기 아랫부분. 여기에도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컵에 물을 부으면 뜨거운 물이 위쪽으로, 차가운 물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때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순환이 원활하죠. 그래서 위쪽은 면발이 빽빽하고 아래쪽은 비교적 엉성하게 짜여 있습니다. 밀가루와 전분으로 만들어지는 라면의 면발. 컵라면은 밀가루보다 전분의 함량이 높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익는 전분의 특성을 활용한 건데요. 그럼 전분을 확 늘려서 더 빨리 익히면 좋잖아? 이와 관련한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1972년 컵라면을 국내 최초로 시판한 삼양. 그러나 봉지라면 대비 4배 비싼 가격과 거 냄비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라는 반응들. 소비자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조용히 철수했죠. 그로부터 약 10년 후 1981년 농심에서 컵라면을 내놓습니다. 이때는 국민 GDP가 오를 시점. 간편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는데요. 삼양은 부랴부랴 컵라면 시장의 최도전, 경쟁사를 제끼기 위해 차별화를 둔 상품을 내놓죠. 이름하여 퀵1 컵라면. 단 1분이면 오케이. 1분에 오케이. 빨리빨리를 선호하는 한국인 취향에 맞춰 면 익는 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했죠. 물론 그러기 위해 전분 함유량을 대폭 늘렸습니다만 무리수였을까요? 정말 1분 안에 익긴 했지만 그만큼 빠르게 불어터졌다는. 컵라면과 봉지라면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더 짜다는 것. 봉지라면은 집에서 식사 대용으로 김치 등 다양한 밑반찬을 곁들여 먹지만요. 컵라면은 야외나 편의점에서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 갖추고 먹기 힘든 게 대부분이라 김치의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애초에 짜게 만들었다고 하죠. 먹고 남의 갈증이 나는 이유라고. 앞으로 컵라면 국물은 좀 남겨야겠네요. 라면 봉지를 뜯을 때 요란한 소리. 한겹으로 보이지만 다층 포장재이기 때문에 소리가 큽니다. 얇은 필름을 3중 4중으로 겹쳐 만든 것. 산소 차단성, 내충격성, 차광성 등 제품 포장 시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재질은 아직 없어서 각각의 기능을 지닌 포장재를 겹쳐 만드는 거죠. 그래서 뽀글이도 가능한 거라는. 그래도 말이죠, 면이 익을 만큼 뜨거운 물,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인데요. 식약청 피셜 라면 봉지는 다층 포장재라 뜨거운 물을 붓는 정도에서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뽀글이보다 위험한 건 커피 믹스 봉지로 커피를 젓는 것. 코팅된 인쇄 성분이 커피에 녹아들어가기 때문이죠. 항상 무심코 버렸던 라면 봉지, 여기에 라면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아셨나요? 라면에 뭘 넣어 먹을지 고민된다면 조리해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달걀이 올라간 안성탕면, 진라면, 참깨라면. 달걀과 궁합이 잘 맞는 라면이란 뜻이고요.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후레이크 봉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후레이크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진라면이라면 파와 고춧가루, 너구리라면 다시마, 불닭볶음면이라면 김과 깨. 라면 본연의 맛을 더욱 깊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하죠.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마라 열풍.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마라탕은 중국에서도 2000년을 전후에 등장한 신생 음식 이미지이죠. 하지만 이 마라 맛의 역사, 생각보다는 길다는 것. 중국에는 매운맛 3대장 동네가 있습니다. 후난, 구이저우, 쓰촨. 이 지역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후난 사람은 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이저우 사람은 매워도 겁내지 않으며, 쓰촨 사람은 맵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중국 맵부심 끝판왕 쓰촨. 사촌이라는 이름대로 4개의 큰 강이 흐르는 분지지형입니다. 악명 높은 더위와 사시사철습한 기후, 극한의 매운맛을 만들어냈죠. 습기를 만병의 근원으로 여기던 중국 전통의학. 몸 안에 습기가 차면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 쓰촨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고 땀을 흘려서 몸 안에 들어간 습기를 빼내려고 한 건데요. 여기에 마라가 딱. 마라는 쓰촨 요리에 들어가는 기본 소스가 됐죠. 물살이 거센 양쯔강을 오가던 뱃사공들. 강기슭에 배를 대고 소타나 주위에서 보안재료를 때려넣고 끓여 먹었습니다. 입안이 얼얼해지는 매운 마라 국물. 입소문이 나면서 항구의 장사꾼들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대나무 꽃에 각종 식재료를 꽂아 친열. 손님이 꼬치를 고르면 뜨거운 국물통에 담가 익히는 방식이었는데요. 나중엔 그냥 한 번에 끓인 다음 1인분씩 그릇에 덜어서 내줬습니다. 이게 바로 마라탕의 기원이 되는 음식 마오차이입니다. 이 마오차이가 중국 전역에 소개된 건 1990년대 이후. 그렇게 쓰촨의 마오차이는 베이징으로 넘어오면서 마라탕이 됐죠. 얼얼한 매운맛이란 뜻의 마라. 매운맛을 강조한 직관적인 네이밍. 맛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조금 바뀌었습니다. 두텁게 떠있는 고추기름을 줄이는 대신 땅콩 소스를 첨가. 마라 맛은 줄고 고소해졌죠.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면서 급속도로 대중화된 거죠. 하지만 마라탕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도 함께 생겨났으니 다음 순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우리나라에서의 마라탕의 인기, 중국에서도 화제입니다. 더 귀하고 맛있는 게 많은데 왜 하필 마라탕? 이라는 반응. 시장에서 발달한 길거리 음식 마라탕, 우리나라 분식처럼 아주 값싼 음식으로 통합니다. 소개팅 장소로도 최악. 마치 우리가 소개팅으로 김밥 헤븐 가는 느낌. 한국인의 마라탕 먹방을 본 중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물을 먹는 것. 중국에선 건더기만 건져 먹을 뿐 국물은 안 먹는 게 국누르기 때문이죠. 국자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건더기만 걸러내도록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는, 심지어 마라탕 국물까지 마실 놈이라는 욕도 있습니다. 이걸로 모자라 괴상한 루머도 퍼졌는데요. 마라탕에 H799 바이러스가 있는데 감염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 물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이죠. 그래, 뭐 저렴한 음식인 건 알겠어.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마라탕 특, 그때그때 조리하는 게 아니라 공용 육수에 재료만 데쳐주죠. 국물이 다 떨어져도 육수만 리필할 뿐 치킨 튀기는 기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위생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일부 악덕 상인들도 한몫했습니다. 식품 신뢰도가 낮은 중국, 안 그래도 믿기 힘든데 속이 보이지 않는 새빨간 국물에 더더욱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건강 문제도 한몫했습니다. 일반 중국 음식의 두 배를 웃도는 마라탕의 나트륨 함량. 111 마라를 즐기던 소녀가 암에 걸려 사망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죠. 이렇게 이슈가 많으니 먹더라도 국물은 손도 안 대고요. 비타민이 풍부한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색 채소를 넣어 위를 보호할 것을 권장한다고. 중국인은 다 마라탕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마라 요리, 마라탕, 마라샹궈 정도잖아요. 마라탕의 나라답게 중국엔 다양한 마라 요리가 있습니다. 먼저 마라탕, 짧은 조리 시간과 1인분씩 먹을 수 있다는 장점.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죠. 이 마라 양념을 국물 없이 볶은 게 마라샹궈입니다. 샹궈는 향이 나는 소치라는 뜻. 얼얼한 맛, 매운맛, 향신료향 세 가지가 한 냄비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다음은 마라반. 여러 재료를 마라 소스에 버무려 무쳐낸 음식입니다. 반은 버무리다라는 의미. 으깬 땅콩과 식초가 들어가서 마라의 매콤새콤한 버전이죠. 마라차는 꼬치화된 마라탕입니다. 꼬치를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이외에도 마라새우볶음, 마라샤, 마라개볶음, 마라팡시에 등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마라룽샤. 마라의 진정한 맛을 느끼려면 마라룽샤를 맛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룽샤는 샤오룽샤, 민물가재입니다. 마라소스와 가재의 콤비, 대륙을 제대로 사로잡았죠. 우리나라에 치맥이 있다면 중국엔 마맥이 있다는. 중국에서 한해 소비되는 샤오룽샤는 100만 톤 이상, 한화로 24조 원이 넘고요. 여름 밤에 친구들끼리 모여 마라룽샤 가게를 찾는 게 유행이죠. 찬 음료를 멀리하는 중국인들, 맥주도 미지근하게 마시지만요, 마라룽샤를 먹을 때만은 예외입니다. 시원한 맥주를 아예 짝으로 두고 마신다고. 마라룽샤와 맥주의 궁합이 좋은 이유, 직접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름만 가재지 머리와 다리를 떼면 살점이 아주 조금 남는데요, 양이 워낙 적어서 입안에 얼얼한 양념만 가득. 우리가 닭발 먹는 느낌이랑 비슷하죠.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킬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보니까 마맥 좀 땡기네요. 반짝하고 지나가겠지 했던 마라 열풍, 아직도 식을 줄을 모릅니다. 마라 혈중 농도, 마세권, 마라위크 등 각종 신조어에 마라라면, 마라치킨, 마라떡볶이, 마라닭발, 마라부대찌개, 마라피자까지 정말 난리도 아닌데요. 사실 마라는 어느 날 뿅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국내에 들어온 건 꽤 오래된 이야기. 차이나타운, 대림동 등 국내 거주 중국인에겐 이미 네임드였는데요.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한국 사회에 서서히 스며든 것. 떡볶이나 닭발 등 원래도 매운맛을 즐기던 대한민국, 우리가 여태 먹었던 것과 는 다른 얼얼한 색다른 매운맛이 한국인의 입맛을 저격하면서 마라 열풍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중국 현지 마라탕은 어떨까요? 차이점이 꽤 많습니다. 손님이 매대에서 원하는 재료를 골라 담으면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마라탕, 맵기까지 취향대로 조절할 수 있는 주문법은 중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지만요, 재료가 조금 다릅니다. 생선, 계란후라이, 오리피, 오리고기, 돼지간, 닭발까지 중국에서만 먹는 재료가 꽤 있다는. 맛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마라탕이 국물이 훨씬 얼얼하고 칼칼하죠. 어차피 안 먹으니 국물을 아예 기름과 향신료로만 만드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밥의 나라 대한민국, 한국 패치된 마라탕은 밥을 말아먹을 수 있도록 기름과 향신료의 농도를 낮추고 사골육수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가격입니다. 보통 10,000원대로 먹을 수 있는 마라탕, 괜찮은 한 끼 식사이지만 딱히 저렴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중국 현지 마라탕은? 길거리에서 파는 마라탕은 1,000원, 식당에서 먹을 경우 3,000원 정도로 엄청 쌉니다. 게다가 가격 제한도 없어서 2,000원 이내로 사 먹는 손님들이 넘쳐난다. 와, 아무리 물가 차이가 있다곤 해도 이 가격 정말 부럽네요.
마라탕은 향신료 특유의 향으로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중국인들도 마라탕은 조심조심 먹는 편인데요. 잘못하면 쉽게 상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상호는 중의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머리로 열기가 치솟아 각종 염증을 유발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마라탕 한 그릇 먹으면 온몸에 땀이 적고 몸에 열기가 오른다고. 이 화끈한 매운맛의 중심엔 마라장이 있습니다. 모든 마라 요리의 베이스가 되는 소스인데요. 소기름 같은 동물성 기름을 잔뜩 풀고 사천고추, 태국고추, 랜통고추 등 각종 고추를 끓여내서 고추기름을 만들어내죠. 여기에 마늘, 팔각, 화자우, 쿠민, 초피, 청양, 후추, 회향, 두반장 등 각종 향신료를 아낌없이 털어넣으면 마라장 완성! 이 중 핵심은 화자우입니다. 작고 동그란 모양이 후추와 비슷해서 사천후추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타오르는 듯한 자극이라면 화자우는 마비되는 느낌. 연구에 따르면 화자우를 피부에 발랐을 때 초당 50회 진동하는 듯한 자극을 받는다고 하죠. 이건 화자우에 들어있는 하이드록시 알파 샨쇼올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덕분에 중독성을 부르는 독특한 매운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마라탕의 다른 닉네임, 나라에서 허락한 약, 이거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선 진짜로 약을 넣은 사례가 있거든요. 마약 요리가 성행해 몸살을 앓는 중국. 실제로 마라탕 가게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 냉속각입니다.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전통의학에서는 약으로 쓰이기도 했던 식물이지만요.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위험한 약재이죠.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경기능 이상과 만성 중독에 시달리게 된다고.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냉속각은 아편의 주재료인 낭비비 열매의 껍질이거든요. 지금 중국은 냉속각을 사고 파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요. 특유의 향미와 음식에 섞으면 알아차리 이게 어렵다는 앵속각의 특성. 단골을 만들려는 욕심에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마라탕에 진짜 X를 넣다니 역시 중국은 어나더 클래스네요. 김치.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무려 3000년 전부터. 그러나 지금의 배추김치와는 완전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외래작물인 배추와 고추. 재배가 활발하지 않아 귀한 채소였고요. 옛 김치의 원형은 무가 기본이었죠. 이외에는 산채류로 허여멀건하게 김치를 담갔다고. 역사학자들은 삼국시대부터 김치를 먹었다고 짐작합니다. 물론 지금과는 맛과 모습도 달랐지만요. 채소를 소금에 절여 먹었다는 기록만은 확실합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정 고구려조. 고구려인은 채소를 먹고 소금으로 장과 젓갈 담그기에 능하다. 이미 저장 발효식품이 생활화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삼국시대의 김치가 채소를 소금에 절인 장아찌 형태에 머물렀다면 고려시대에는 물김치, 동치미, 나박김치의 초기 형태가 나타납니다. 불교의 전례로 육식을 절제하고 채소를 선호하게 된 영향이 큰데요. 무저, 부추저, 미나리저, 죽순저 등 김치를 뜻하는 저라는 글자도 고려사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중엽의 문장과 이규보의 시, 가포유경의 한 구절, 장의 담근무, 여름철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 순무, 겨울 내내 반찬되네. 여름철에는 무장아찌, 겨울에는 순무김치를 선호했던 거죠. 조선시대에 이르면 김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며 다양해집니다. 홍각김치, 동치미, 산각김치, 나박김치, 겨울가지김치, 전복김치, 물김치. 오이는 짠지류와 양념속을 넣은 호박이류 두 가지로 분류되죠. 담그는 법도 다각화되는데요. 장아찌형, 물김치형, 석박지형, 식혜형이 있었다는. 이때만 해도 소금, 식초에 절이거나 향신료를 첨가하는 정도였지만요. 임진왜란 이후 도입된 고추, 김치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원래는 열이 많고 매운 음식을 애호했던 우리 민족. 이전에는 산초나 초피 같은 매운맛을 지닌 향신료에 의존했지만요. 월등한 자생력으로 산천 초목에서 널리 자라는 고추. 이 고추를 사용하니 김치의 부패를 막는 동시에 비싼 소금의 사용량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특히 김치의 감칠맛을 담당하는 전라남도의 젓갈류와 찰떡 궁합이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젓갈의 비릿함을 제대로 잡아준 건데요. 입소문을 타면서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김치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대적인 품종 개량으로 확 늘어난 농업 생산성. 고가의 야채였던 배추를 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김치의 근본이 배추김치가 된 거죠. 새빨간 배추김치의 역사가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니 새삼 신기하네요. 아파트가 처음 보급될 당시 사람들의 제1의 관심사, 김장독은 어디에 묻어? 전통적인 루틴은 김장 후 항아리를 땅에 파묻어 겨우내 숙성시키기. 초창기 아파트의 보급이 저조했을 만큼 중대한 문제였는데요. 임시방편으로 아파트 화단을 선택한 주민들. 그래서 90년대 초만 해도 화단 여기저기에 김장독이 묻혀 있었고요. 나중엔 어떤 독이 자기네 건지 헷갈려서 싸움이 일어날 정도였죠. 그렇게 등장한 한국인을 위한 발명품이 있었으니 김치냉장고. 최초의 김치냉장고는 1984년
금성사에서 출시했는데요. 주부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만족, 국내 최초의 김치냉장고 탄생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요. 이듬해인 1985년 대우전자도 스위트홈이라는 소형 김치냉장고를 출시했습니다만 이게 웬걸? 모두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당시 주부들에게 김치란 항아리에 보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디폴트였고요. 아직은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사라지나 싶었던 김치냉장고, 1995년 10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만두기계에서 선보인 김체, 김체란 김치의 옛말, 이번엔 타이밍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현저하게 늘어난 아파트 거주자들, 주부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이템 1위로 뽑히면서 공전의 히트 상품이 됐고요. 경쟁자들도 앞다투어 김치냉장고를 출시하면서 주방 필수템으로 거듭나죠. 그렇게 일반 냉장고에 김치냉장고 조합이 일상화된 거라는, 일반 냉장고보다 더 낮은 온도로 염도가 높은 김치의 맛을 유지시켜주는 김치냉장고. 신기한 건 예전처럼 김치를 많이 먹지 않는 요즘 김치냉장고의 수요는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계절에 상관없이 고른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일, 채소, 고기, 음료수, 술 등 김치 외에 다른 식재료 보관에도 최고라는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아예 술장고로 불리면서 보조 냉장고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라는, 사실 외국인의 시선에서는 김치냉장고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냉장고 한 대가 오로지 김치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라는 걸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건데요. 애초에 집집마다 김치가 이만큼이나 있다는 게 더 놀랍다는 반응들이죠. 이 김치냉장고 한때 중동에서는 대추야자 냉장고로 유명했습니다. 바짝 익기 전에 수확해 저장하고 먹는 대추야자, 살짝만 계량해주면 대추야자 보관에도 최적화되는 거죠. 반응이 꽤 괜찮았다고 하네요. 재료와 양념에 따라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다는 김치, 최소 25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식재료는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것과 담글 수 없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는 말까지 있죠. 그만큼 특이한 김치들이 넘쳐납니다. 먼저 순무김치, 순무김치로 유명한 건 강화도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순무 생산지이기도 한데요. 현지 식당에서는 배추김치는 없어도 순무김치는 꼭 밑반찬으로 제공하는 편이죠. 주로 밴댕이젓을 넣어 만드는 순무김치, 식감은 무로 만든 깍두기보다 부드럽지만 쌉싸름하고 톡 쏘고 알싸한 게 인삼과 유사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특유의 맛과 향으로 호불호는 갈리지만요. 이게 또 매력입니다. 일단 순무김치 한번 빠지면 밥 한 그릇 뚝딱에 다른 김치는 밍밍해서 못 먹는다고 하네요. 장김치 들어보셨나요? 소금과 젓갈 대신 간장에 절여 만든 김치입니다. 국물이 많은 물김치의 일종으로 주로 왕실이나 양반가에서 먹었다는데요. 그래서 버섯이나 과일처럼 귀한 식재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전복, 굴, 꽃게 등과 넣어 김치를 담그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기한 건 갈치김치, 김치에 넣어 삭힌 갈치는 뼈까지 흐물흐물해져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요. 생선을 좋아한다면 밥도둑이 따로 없다고 하죠. 개국지는 충청남도 바닷가 지역의 향토 음식입니다. 게장을 만들고 남은 국물을 사용해서 개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그냥 먹기보다는 뚝배기에 담아 끓여 먹습니다. 진한 게의 풍미와 어우러진 짭짜름하면서도 개운한 맛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석류김치. 진짜 석류로 만든 건 아니고요. 무에 바둑판 모양으로 칼집을 내고 그 틈에 백김치 채소를 채워넣은 뒤 배춧잎에 싸서 담그는 봉치미 같은 김치입니다. 그 모양이 마치 석류처럼 벌어졌다고 해서 석류김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창 맛이 오른 제철과에도 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단감김치. 단감은 단단한 것으로 고르고 껍질째 담가야 무르지 않습니다. 겉절이처럼 버무려 그 자리에서 먹으면 되죠. 밤 깍두기는 단맛이 한창인 밤을 소금물에 담급니다. 이러면 짭짤하게 밑간은 배면서 밤의 녹말 성분이 빠져 텁텁함이 사라지는데요. 양념재료를 넣고 고루 섞 뒤 미나리와 쪽파를 넣고 살살 버무리면 완성이죠. 이외에도 고수김치, 고구마 순김치, 딸기김치, 메론김치, 수박김치, 샤인머스켓 김치까지 재료를 바꿔가며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게 김치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간장으로 담근 장김치는 정말 처음 보는 김치네요. 외국인 사이에서 호불호 갈린다는 김치. 마늘 냄새가 너무 강해서 먹기 힘들다는 것. 그런데 최근 들어 김치를 즐겨 먹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긴 했지만요. K-POP, 넷플릭스를 통해 김치의 인지도가 더더욱 올라간 거죠. 여기에 일단 적응만 되면 맛있는 김치 맛도 한몫했다는, 호시국에는 김치가 신체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건강식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할인마트가 아닌 동네 슈퍼 에서도 김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고요. 저마다 김치를 활용한 특색 있는 레시피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거 창의력이 장난 아닌데요. 먼저 김치 요거트, 요거트에 김치를 비벼 먹기. 그릇에 담은 요거트 한 덩어리에 덮밥처럼 김치를 얹으면 그게 발효식품인 김치와 요거트의 콜라보로 장 건강에 탁월한 도움을 준다는데요.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맛은 훌륭하다고 소개했다고. 김치 칵테일도 있습니다. 일명 김치 블러디메리. 주재료는 마늘과 소주 그리고 김치 국물. 재료를 쉐이크
쉐끼를 잔에 부어주고 가장자리에는 고춧가루를 묻힙니다. 장식으로 꼬치에 꽂은 김치를 올리면 오케이. 김치핫도그에서는 피클의 자리를 김치가 대체합니다. 매콤하면서 아삭한 식감,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김치의 조화가 최고라는데요. 취향에 따라 고추장이나 꿀을 첨가해도 좋다고. 이런 퓨전 김치 요리를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는 제품들도 출시됐습니다. 김치 파우더, 고춧가루처럼 칼칼한 매운맛에 감칠맛을 더했는데요. 한국 사람 입장에선 이게 뭐야? 쉽지만요. 김치 시즈닝을 구매하는 주 소비자는 김치에 관심 있는 외국인, 현지 식습관에 맞춰 샐러드나 스테이크, 감자튀김, 팝콘, 피자, 치킨 등 모든 곳에 뿌려 먹을 수 있는데요. 김치를 간접 경험해보기에는 딱 좋은 제품이죠. 생김치는 있는 그대로의 김치를 원하는 해외 소비자들을 위해 나온 상품입니다. 통조림이라 유통과정에서 맛이 변하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맛의 김치를 맛볼 수 있고요. 소용량으로 부담없이 꺼내 먹기 좋죠. 마지막으로 김치 주스, 적당한 매운맛으로 얼큰한 물김치 국물을 마시는 느낌이라는데요.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괜찮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김치버터, 김치 아이스크림 등 정작 우리나라에는 없는 괴상한 한식들. 그래도 역시 김치에는 밥이 최고인 것 같네요. 사먹는 김치. 아무래도 집에서 만든 김장김치와는 맛이 다릅니다. 공장김치와 직접 담근 김치, 뭐가 다르길래? 일단 절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장에서는 소금을 직접 배추잎 사이사이 뿌리는 직염 방식이 아닌 소금물에 풍덩 담가 간을 대게 만드는데요. 비용 대비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배추는 크기별로 선별해 포기김치용, 썰은김치용으로 나뉩니다. 포기김치는 김장김치처럼 배추를 통째로 담근 김치고요. 썰은김치는 배추를 썰어서 담근 김치로 보통 막김치 라고 부릅니다. 여기 맛있는 공장김치 고르는 꿀팁이 있습니다. 맛볼 수는 없지만요, 라벨을 통해 예상할 수는 있는데요. 고춧가루, 소금 등 원산지 표시가 의무인 김치. 국내산 재료를 사용했는지 체크해야 하고요. 빛깔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치의 핵심인 고춧가루, 낮은 등급의 고춧가루를 사용했다면 김치의 색이 다소 어둡고 칙칙하고요. 품질 좋은 고춧가루가 들어갔다면 육안으로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붉고 먹음직스러운 색감을 띠죠. 김치의 감칠맛을 책임지는 건 액젓과 젓갈입니다. 김치의 맛을 더하고 완성시켜줘서 질 좋은 젓갈과 액젓을 사용해야 하고요. 젓갈로 김치 타입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새우젓을 사용했다면 깔끔한 맛에 중부식, 멸치육젓이나 황석어젓, 갈치속젓을 사용했다면 깊고 진한 맛에 전라도식이라고.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원한다면 원재료에 국내산 배가 포함된 김치를 고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설탕 대신 배를 갈아 넣으면 맛이 훨씬 고급스러워지고 풍미도 업그레이드 되죠. 다음은 숙성도입니다. 포장 후에도 발효가 진행되 김치. 익지 않은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조일자가 최근인 것으로 고르고, 잘 익은 김치를 좋아한다면 2주 이상 된 제품을 고르면 되죠. 사온 김치를 맛볼 땐 김치 국물로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익기 전에는 맛의 차이가 구별이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국물로 맛을 비교해보면 차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가정에서 사둔 유통기한 지난 포장김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비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라 먹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묵은지라면 3년까지 보관해두기도 한다고. 여기서 궁금증. 왜 편의점 도시락에는 볶은 김치만 들어있는 걸까요? 즉석 섭취식품으로 분류되는 편의점 도시락, 까다로운 균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균도 균은 균, 반드시 익혀서 균을 제거한 볶은 김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볶은 김치가 더 맛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새콤달콤 젤리. 언제부터 먹었는지 아시나요? 젤리와 가장 가까운 전통 음식은 디저트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로쿰. 15세기부터 전해진 디저트로 긴 역사를 자랑하죠. 과즙과 장미수, 당분을 넣어 조려 만든다는 점에서 젤리와 아주 흡사하지만요. 부치는 재료로 녹말을 사용해서일까요? 지금의 젤리와 달리 쫀득한 탄성이 적은 편이라는. 고체라기엔 말랑거리고 액체처럼 흘러내리지 않는 이 특이한 식감의 비결은 젤라틴입니다. 과즙과 설탕을 넣은 후 갖가지 색을 첨가 젤라틴으로 굳히는 건데요. 젤리라는 이름도 주재료인 젤라틴에서 따온 거죠. 젤라틴을 최초로 발견한 건 1682년 프랑스 과학자 데니스 파핀입니다. 고기뼈로 끓인 육수가 식으면 점성 있는 고체로 변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건데요. 이 끈적끈적한 물질을 따로 분리해 젤라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소, 돼지의 껍데기와 뼈에 들어있는 무생, 무미, 무취의 순수한 단백질 젤라틴. 물과 함께 녹았다가 다시 굳는 과정에서 섬유들이 교차 결합을 하고 생겨난 독특한 구물 구조가 특유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유럽에서 젤라틴을 사용한 젤리는 별 맛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설탕과 과즙을 넣은 캔디류가 아니었던 건데요. 케이크도 푸딩도 아니고 디저트라기엔 뭔가 애매한 느낌. 게다가 젤라틴을 추출하려면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거의 보양식으로 여겨졌죠. 병문안을 갈 때 뼈까지 푹 꼬아 만든 송아지 발젤리를 들고 가기도 했다는. 이랬던 젤리가 대중화된 건 뉴욕입니다. 1845년 발명가 피터 쿠퍼는 젤라틴을 가루로 만들어 특허를 취득하는데요. 이 특허권을 한 제조업체가 사들여 1897년
2018년 젤로라는 제품을 출시합니다. 젤리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즉석 파우더이죠. 큰 인기를 끌게 된 데에는 남다른 마케팅의 덕이 컸습니다. 젤리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디저트가 될 거라는 광고를 여기저기 실었고요. 젤로 요리책도 무료로 배포했다는 사람들은 집에서 과일이나 시럽을 넣어 손쉽게 젤리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요. 이게 20세기 전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젤리가 세계적인 디저트가 된 거죠. 젤로는 처음 듣는데 젤리를 대중화시킨 1등 공신이었다니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씹어먹는 젤리, 떠먹는 젤리.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젤리라고 통칭하지만요, 해외에서 고형의 젤리는 구미라고 부릅니다. 여기 대표적인 구미 모양이 있습니다. 구미베어, 구미원, 젤리빈, 곰, 지렁이, 강낭콩. 왜 하필 이런 모양일까요? 곰젤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하리보. 1920년 독일의 본에서 설립된 장수기업입니다. 창립자인 한스 리겔은 축제에서 곰이 춤추는 걸 보고 영감을 받는데요. 그렇게 세계 최초의 곰젤리 한즈베렌이 탄생합니다. 춤추는 곰이라는 뜻. 그런데 지금과는 모양이 사뭇 다른데요. 길쭉한 코에 큼직한 손발, 심지어 털까지 있다는. 우리가 아는 하리보가 곰인형이라면 얘는 불곰 재질이죠. 이랬던 탄즈베렌, 1960년 골드베렌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하루에 1억 6천만 개씩 만들어진다는 이 곰젤리. 팔을 뻗고 앉아있는 듯한 디자인이 대표적이죠. 곰젤리와 함께 구미계의 양대산맥은 지렁이 젤리입니다. 1981년 미국에 진출한 하리보가 승승장구하자 너도 나도 동물 모양으로 젤리를 만들어댔는데요. 여기서 트롤리는 다른 노선을 하기로 합니다. 벌레 모양으로 만들기, 구미웜, 차별화된 매력으로 어필되면서 소비자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줬는데요. 이후로 지구젤리, 상어젤리, 키스젤리 등 참신함을 판매 포인트로 삼고 있죠.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온갖 맛이 나는 강낭콩젤리는 젤리벨리의 젤리빈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강낭콩은 젤리벨리의 상징적인 모양인데요. 19세기 미국 식단에서 콩이 무척 중요한 요소였던 점을 노렸죠. 젤리벨리의 강점은 다양한 맛에 있습니다. 50여가지의 맛으로 골라먹는 재미가 있죠. 실제로 해리포터에 온갖 맛이 나는 젤리빈도 존재합니다. 썩은 계란, 게사류맛, 꽃딱지, 비누, 지렁이, 귀지, 잔디, 고구마까지 있다는. 먹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되죠? 국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젤리들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대표적인 건 눈알 젤리입니다. 한때 유튜브에서 인기 아이템으로 급부상하면서 각종 콘텐츠들이 무한 생산됐는데요. 시선을 끄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눈알이 빠지는 흉내내기, 대왕 눈알 젤리 먹방하기, 눈알 젤리를 이용한 몰래 카메라까지. 눈알 젤리 외에도 인체 모양으로 만든 뇌 젤리, 치아 젤리, 손가락 젤리 등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이런 열풍에 식약청이 나선 거죠.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젤리들을 단속 실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람의 특정 부위 형태의 젤리는 정서 저해 식품에 해당 판매 금지 대상이라는 것. 눈알 젤리가 떠나자 다음 타자로 꿀 젤리가 왔습니다. 기존 꿀보다 더 농도 짙은 질감으로 ASMR하기 좋은 소재였죠. 그러자 이번엔 꿀 젤리 먹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전문가들. 갑작스럽게 많은 당을 섭취하면 고혈당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유튜버가 벌꿀 젤리 2kg 먹방에 도전하다가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죠. 아직 통제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보는 만큼 콘텐츠 제작자들은 권장량을 지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유는 있습니다. 과거 젤리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미니 컵 젤리를 먹다가 젤리가 기도를 막아 2004년 한 해에만 어린이 3명이 숨진 거죠.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면서 소비자 안전경고 8령, 허베 등 곤약 젤리의 수입이 금지된 계기가 됐습니다. 묵처럼 쫄깃한 식감의 곤약 젤리 너무 맛있지만요. 섭취 시 쉽게 녹지 않아 질식의 위험이 일반 젤리보다 훨씬 높다고 하네요. 규제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을 젤리 형태로 만들어 뇌가 자제 체력을 잃고 끝도 없이 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젤리가 아이들을 비만으로 만드는 주역이라는 비판은 항상 존재해왔죠. 뭐 다른 건 이해되는데 꿀 젤리로 쇼크 살 수 있다니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세상엔 신기한 젤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끔찍한 맛으로 유명한 젤리가 있습니다. 타이어 젤리, 리코리스 윌. 진짜 타이어를 잘라놓은 듯한 비주얼. 최악의 맛으로 악명이 자자한데요. 진짜 타이어 녹여서 설탕 섞은 맛이다. 썩은 건포도다. 고무를 씹는 것 같다. 혹평 일색이죠. 이런 걸 왜 팔아? 이거 의외로 스테디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욕먹어도 해외에선 효자 상품이죠. 은근 중독성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몇 봉지씩도 먹을 만큼 마니아층이 두텁다고 하네요. 여기 곰젤리 보이시나요? 별다를 거 없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요. 짜자잔, 초대형 곰젤리입니다. 일반 곰젤리보다 1400배나 큰 11.8kg, 무려 32,000칼로리라고. 뱃속에 다른 젤리나 초콜릿을 채워 넣을 수 있어서 파티용으로 딱이라고 하죠. 물론 지렁이 버전도 있습니다. 일반 지렁이 젤리보다 128배 더 무겁다고 하네요. 실제 크기와 같은 햄버거 젤리도 있는데요. 막 주문한 것처럼 상자에 담겨 나오고요. 22개의 젤리를 조립해 먹는 재미가 있죠. 여기서
여기서 궁금증.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젤리는 뭘까요? 로봇 젤리. 실제 전기 부품으로 만들어서 수백만 원에 가치라고. 모터를 작동시키면 젤리가 흔들린다고 하네요. 젤리로 국수를 말아 먹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인기를 누렸던 젤리라면. 젤리로 면을 볶고요. 눈처럼 갈아낸 얼음 위에 우유를 부어 찹쌀떡과 과일 그리고 시럽을 곁들여 즐기기. 와? 다음은 술 젤리. 미국 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젤로샷으로 젤라틴 파우더에 보드카, 럼 같은 독한 술을 섞은 건데요. 소주잔 크기에 플라스틱 컵에 담겨 있어서 한 입에 털어넣으면 됩니다. 술맛도 덜 나고 맛있어서 파티 때 핑거푸드로 인기라고 하죠. 곤약 젤리, 코코로 젤리 등 참신하고 맛있기로 유명한 일본 젤리. 튜닝의 끝은 역시 순정일까요? 요즘 일본에서 각광받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물젤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물을 젤리화한 거라 아무 맛도 안 나지만요. 청량감과 공복감을 동시에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냥 먹어도 좋지만 캐러멜 시럽, 콩고물 등 여러 재료를 곁들이면 훌륭한 디저트가 된다고. 이외에도 재밌는 젤리가 많은데요. 다 먹어보고 싶네요. 싼 값에 주구장창 씹을 수 있는 껌. 가성비가 좋지만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매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대세는 젤리. 껌 가구 젤리 시대 왔다는 게 학교의 정심인데요. 2013년만 해도 693억이었던 젤리 시장 규모가 3천억으로 급증했죠. 특히 구매력이 좋은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주구객층. 과거엔 어린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젤리에 어른들이 푹 빠졌습니다. 젤리를 좋아하던 아이들이 자라서 젤리 덕후가 되는 거죠. 하리보가 하리보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기존 광고 카피에 그리고 어른들도요를 추가한 이유라고. 어른들의 젤리 사랑에는 스트레스도 한몫했습니다.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젤리의 단맛,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내보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젤리를 씹을 때 하는 저작 운동은 더 많은 산소를 공급시켜 뇌 기능이 향상된다고 하죠. 공부 및 업무 중에 젤리를 먹으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이유라고. 이런 젤리 열풍 덕분일까요? 해외에서도 K젤리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그중 베트남 반응이 최고인데요. 현지명 붐젤리 젤리로 출시된 마이구미. 올 1, 2월 베트남 매출은 2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7%나 급증했습니다. 세계 1위 기업 하리보도 제친 결과라고. 단기간에 좋은 실적을 거둔 비결은 바로 현지화에 있습니다. 70%는 젤리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유통망. 고온 다습해서 젤리가 무르기 쉬운 환경이라 냉장시설을 갖춘 대형마트에서만 젤리가 유통되는 편인데요. 마이구미는 수분을 최대 2% 낮춰 내열성 있는 베트남 전용 상품으로 출시해 국내 슈퍼들을 장악했죠. 추가로 과일을 소금에 찍어 먹는 베트남의 식습관을 반영한 상품도 선보였는데요. 그린망고, 질리솔트맛. 중국에선 마이구미 알맹이가 잘 나갑니다. 현지명은 버즈꽃인. 2년간 1억 봉지가 팔리며 인기 상품이 됐는데요. 하나의 젤리로 두 가지 식감을 느끼게 하는 특유의 맛으로 호평을 받고 있죠. 안 그래도 요즘 한국 젤리가 맛있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입맛은 다 같은가 보네요.